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단계로? 어디 재산고로 망명? 모르는 곳으로 도망가. 모르는 곳으로 도망가.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가족을 어떻게 해요? 아, 가족이 문제가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해야 되냐? 가족은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해야죠. 해줘야지. 네. 근데 사실상 통보도 없이 보호를 그냥 해제시켜버리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이분 가족은 남한에 있었어요? 그렇죠. 남한에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 그래서 이 사람이 1998년대인데 네.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 네, 중국으로 가서 북한 쪽에 연통을 넣어가지고 네. 리철과 다시 접선을 시도해요. 네. 리철을 만나주나? 근데 리철은 여전히 건재했었던 상황이었었고 리철이 이 흑금성, 박채서에 대한 신뢰감이 여전히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만나게 되고 이제 그때 이제 북한 측에서 이제 나왔던 입장이 뭐냐면 그래,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속았던 것도 알고 있고 하지만 또 그가 좀 보여줬던 모습들도 있고 우리가 얻은 것도 있고 얻은 것도 네. 있고 당신과 당신 가족에 대해서 우리 그냥 뭐 용서해 주겠다 뭐 우리 뭐 건들지 개입하지 않겠다 개입하지 않겠다 하게 되면서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또 확보를 하게 됩니다. 아, 대단한 사람이다 진짜. 아, 그래서 실제로 대북 관계에 대해서 어찌됐건 자기만의 독자적인 라인도 있고 어느 정도 북한의 신임도 얻고 있고 또 그런 역량이 있다는 게 판단이 됐었기 때문에 실제로 EU 정권에서는 암묵적으로 뭐 이렇게 대북 특사 같은 역할도 하고 남북관계에 어떤 좋은 훈풍을 여는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골프장을 개성에 건설을 한다든지 혹은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것들을 위한 활동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제일 유명한 게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애니콜과 북한의 그 무용수 조명의 씨하고 우리 이효리 씨하고 갑작으로 광고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나이가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81년도. 81년도. 제가 79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아니. 난 참 떨렸지. 그랬는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네. 아, 이렇게 얘기가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굴 통해서 안전을 확보했어요? 북한. 리철을 통해서. 어.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은 현재 민간인이잖아요. 민간인이 특수 임무가 아닌 상태에서 북한의 고위직 인사를 만나서 안전을 보장받는다? 국가보안법. 그렇죠. 바로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이제 꼬여나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안기부 대북공작원 흑금성이 이번에는 북한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이제 기소 사유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쉽게 말하면 너 간첩이다. 북한 쪽에 정보 팔아 넘겼다. 우리나라 기밀을. 그렇죠. 그래서 기소되고 재판에 넘겨져서 6년형 살게 되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결국은 남북 관계가 변동됨에 따라서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이든 보이는 곳이든 영웅이 되기도 하고 또 추락하기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됐고 본인이 이제 또 되게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아니 이런 식으로 나를 잡아놓으면 어느 스파이가 정말 헌신을 다해서 그치. 뭔가 이런 나만 위해서 목숨 걸고 활동을 하겠냐 이런 또 항변을 또 하게 됐다고 합니다.